최근 해외에서 신종 자동차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동차 절도 사건은 자동차를 실제로 훔쳐 달아나거나 차량은 놔둔 상태로 바퀴만 떼어가는 범행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수법은 자동차의 촉매만 훔쳐 달아나는 것이다. 촉매 변환 장치는 자동차의 엔진에서 만들어진 유독한 배기 가스를 화학적인 반응을 활용해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도둑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자동차의 촉매 속에는 니켈, 로듐, 팔라듐과 같은 비금속들이 만드는 2g 수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팔라듐과 백금은 금의 80% 가격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높다. 로듐의 경우 1온스 약 28.3g 당 2,000파운드 약 300만 원의 가치를 가질 정도다. 이는 금보다 2배 가까이 값비싼 가격이다. 도둑들이 촉매 변환 장치를 훔치는 과정은 대범하기만 하다. 대낮에 주차된 차량을 들어 올린 후 차량 바닥 쪽으로 기어들어간 다음에 촉매 변환 장치만 떼어내 달아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장난 차를 고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훔치는 시간도 순식간이다. 불과 30초에서 90초 내에 차량의 촉매 변환 장치를 떼어간다. 전동 공구를 활용해 볼트를 풀어 분리하는가 하면 전기 튜브로 촉매 부분만 절단해 달아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사 차량과 달리 손쉽게 촉매 부분을 떼어낼 수 있는 구조를 갖는 토요타 프리우스가 주요 범죄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2013년 이후 1만 3천여 건의 자동차 촉매 도난 신고가 접수됐으며 2017년 한해에만 1,245개의 자동차 촉매가 사라졌다. 촉매 변환 장치 도난 방지 장치, 촉매 장치 분리가 쉬운 구조를 갖는 일부 차종 소비자들이 장착하고 있다. 훔친 촉매는 개당 100파운드 약 15만 원 전후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도난당한 차주들은 수리를 위해 수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촉매 변환 장치 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서는 도둑들이 훔치지 못하게 촉매 부분을 감싸는 작업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방 충돌 차사고 시 뒷좌석이 더 위험, 안전장치 성능차 때문 서울 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승용차의 전방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6일 현지 시간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고속도로 안전을 위한 보험연구소 IIHS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뒷좌석이 더 안전하다는 통념은 실상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안전벨트를 맨 뒷좌석에 탑승자가 죽거나 중상을 입은 117건의 전방 충돌 사고를 살피고 자체 충돌 실험을 통해 이를 보완한 조사에서 얻은 결론이다. 차량 제어 장치와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자동 비상 브레이크 장치가 능동형이라면 에어백과 안전벨트는 대표적인 수동형 보호수단이다. IHS는 이에 대해 자동차 회사들이 앞좌석의 안전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뒷좌석의 탑승자를 보호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업계가 이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운전자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능동형, 수동형 안전 장치를 추가한 것은 사실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전방 충돌은 물론 측면 충격과 전복 시 작동되는 추가의 에어백 시스템도 장착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치의 대부분이 앞좌석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IIHS는 자동차 회사들이 뒷좌석의 승객을 위해 설계와 안전장치를 보강했다면 117건의 전방 충돌 사고 가운데 흉부 부상에 따른 사망자의 절반은 목숨을 건졌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뒷좌석의 안전벨트에는 충돌 순간에 자동적으로 조여주는 프리텐셔너 끈을 다소 이완시켜 가슴에 실리는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포스 리미터 등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는 지적이다. IIHS는 그 해결책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천정에서 펼쳐지는 에어백을 포함한 첨단 기술을 연구해 볼 것을 제의했다. 이 기구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와 달리 차량 설계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지금까지 업계에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다.